내년에는요, 말띠, 양띠, 용띠가 좀 조심하셔야 돼요. 네. 내년엔 말띠, 양띠, 용띠가 조심하셔야 됩니다. 말띠하고 양은 당연히 소하고는 언젠가 충이 부딪히는 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안 좋다고 볼수 있고요, 경향이. 또 용띠는 좀 밀어내는 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성으로 보거든요, 용띠 자체가. 그래서 2020년에는 뭐 좋은 운기를 끌고 갔다고 하시지만 갑작스럽게 바뀐 운세예요, 용띠 자체가. 그래서 이루려면 올해 다 이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. 2020년 하반기, 지금 하반기니까. 하지만 2021년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건 늦어요, 용띠는요.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말띠나 양띠는 내년은요, 그냥 죽은 듯이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말띠 같은 경우에는 내 욕심이 과해서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, 먹는 걸로 따진다 그러면, 너무 많은 욕심으로서 내 거를 취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잃어요. 그리고 또 양띠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 거에만 집중을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과욕을 부리실 때 내가 먹고 살고 살수 있는 만큼만 과욕을 부리시는 게 양띠는 좋고요. 말띠는요, 먹고 사는 것까지 과욕을 부리다면 오히려 다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냥 그 자리만 지키고 가시는 게 맞는 게 말띠하고 양띠예요. 그러면 여러 가지 된다면 뭐 투자도 금물, 주식도 금물, 땅 사는 것도 금물, 집 사는 것도 금물, 이사도 뭐 금물, 이럴 수가 있겠죠. 하지만 이 띠들이 지금 말띠, 양띠, 용띠가 전부 다그 나이대로 따지면 또 틀릴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월과 일과 다 들어간다면 또 사람은 틀려지거든요, 사주는요. 아무리 말띠, 양띠, 용띠라 그래도 그 해운년이 내년 신축년이 다안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. 대체로 띠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면 말띠, 양띠, 용띠이기 때문에 그건 조심해서 가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년 운기 자체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냐? 그거는 아니에요. 그거는 아니지. 왜냐하면 그만큼 운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가 흥이 돼가지고 기쁨이 있는 일이 조금 드물다는 것뿐이지.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드린다 그러면 진짜 제일 상담받는 게 제일 빨라요. 가장 빠른 거니까. 어차피 2021년에 안 좋은 띠하고 그런 거 말씀드린 거잖아요. 저번에도 좋은 띠 이런 것도 말씀드렸고, 영상에서도.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2021년에서 이제 신년 운세 볼 거면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. 네. 그러면은 이 말띠, 양띠, 용띠를 이제 부모님으로 두시고 있는 자식분들도 있으실 텐데 되게 이 건강 쪽으로도 되게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말띠, 양띠, 용띠 분들은 또 건강으로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. 있을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연세가 좀 있으신 말띠, 양띠, 용띠는 당연히 조심하시고 사실 수밖에 없는데, 신호가 올수 있는 나이대가 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말띠, 양띠, 용띠가 내년 신축년에 좀 건강의 신호가 온다. 근데 건강으로 인한 풍파가 오는 게 아니라 풍파로 인한 건강이에요.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.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좋은 일을, 내가 일을 못하거나 이래가지고 안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, 내가 너무 일이 안 꼬이고 하다 보니까 건강의 신호가 오는 것뿐이라는 거죠.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럼 이 말띠, 양띠, 용띠분한테 마지막으로 또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위로라고 해봤자 위로를 어차피 내년도 안 왔잖아요. 네. 그러면 우선은 올 하반기는요, 준비를 좀 많이 하시고 내년을 위해서 좀 비축을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금전 같은 거 조금 묶으실 수 있는 부분은 묶으시고, 가위바위보이니까, 그쵸? 그래서 조금 그렇게 해서 조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년에 들어서서 말띠, 양띠, 용띠가 안 좋다고 하시더라도 그안 좋은 거는 피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. 또안 좋은 게 다가온다 그래도 크나크게 내가 다 100이면 100, 10이면 10다 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덜 당하고 갈 수도 있는 게 저희 같은 선생님의 상담을 통해서 피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